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입니다. 먼저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최근에 이겨내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수 있겠고, 단기적으로 이런 우상향 추세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우상향 삼각수렴 정도로 지수가 흐른다고 볼수 있겠네요. 따라서 이 하락 추세의 저점 부분만 지지해 준다면은 지수는 단기간 상방, 코스피 지수는 단기간 상방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이곳이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전 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일단 이 양봉 시가 혹은 이 우상의 추세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지수가 나름 이 삼각수렴의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라고 보고 이 우상향에 베팅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